평소 페이스북에서만 이렇게 봤다가 이게 뭐 이렇게 유명하신 춤모님, 뭐 여기 저랑원 선생님, 그 블랙스 하신 분 있어요. 막 보니까요, 제가 얼떨떨하네요. 마크 호랑이님,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셔서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 일정대로 제가 뭐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좀더 강사함을 위한 모임이 활성화돼서 이 나라가 정의가 바로 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부 다 힘을 함께 합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일을 했어요. 네. 아까 근데 그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 꼭 상관이 신청해서 대표 상관이 좀 오세요. 그 부탁 좀 하려고. 근데 네? 이미 늦었다고. 아니요, 참관인 아직. 네. 알았어요, 나 이제. 거기서 교육 하나도 안 시켜요, 아무 데서도. 근데 가서 보면 알겠고, 이런 단체나, 이런 운동하는 단체나, 언수주 이런 데 물어보면 다 일러주는데, 난 생각을 해서 처음 힘든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새벽까지 해야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야 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막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구경거리 났어요. 참관인이 군산시장 거 할 때는 50명이었는데 이 개표하는 놈들은 훨씬 많은데 상관이는 50명뿐이라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신기하다고 구경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은 사람들 처음에 조끼를 주길래 누구누구인지 몇 명은 알아요. 이 사람들이 금방 조끼를 다 벗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두 명씩 해도 모자라니까 두 명씩 해서 우리가 오줌 싸러 가는 것도 그대로 가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지켜도 모르긴 모르고 이게 멀쩡한 게 잘 지킨 것이 전부 호표로 나가요. 100표면 한 20표는 나가요. 그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 개표 사원한테 하면은 시청 직원님들이 또 막 나 몇 번 쫓겨날 뻔했어요. 이 당신이 방에서 우리 일을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일 똑바로 안 해서 나는 이렇게 참견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안 쫓겨날라고 그거 다 참고 있었는데 참관인이 쫓겨날 일은 없는데 쫓겨낸다는 거예요 나를 이놈들이. 그러더니 그 총 관리 감독원 놈한테 나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그 놈을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저 위에 또 앉았대. 뭐 몇 사람이 자꾸 말을 못 하는 게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은 차관이라는 사람들이 돈벌이와 온 거더라고요. 전부 돈벌이로 와가지고 8만 몇천 원을 주는데 전부 저렇게 벗어버리더니 내가 지지하는 후보 표가 나온 게 그 숫자 나온 게 다 가버려요. 사람들이 숫자 나온 게. 그래서 어차피 잘 보지도 못하고 막 돌아가고 집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켜보면 티끌만은 양심이라도 갖고 이거 어영구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좀이라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표 그 뭐 이렇게 관람인은 체육관 저 의자에 앉아서 사람 얼굴도 누군지 몰라요. 사람 형체밖에 안 보여. 멀어서. 그러더라도 거기에 체육관에 사람이 꽉 찰 때 이놈들이 어떻게 어영구영 하냐는 마음을 뜨끔이라도 들갖고 어떻게 할지 알겠냐. 우리가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점점 그렇게 헛수록 좀씩 바꿔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발 개표 참관을 꼭 했으면 해요. 여기 온 사람들이 가서 광고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구요 서성입니다. 이제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캐표 창간하러 가려면은 그 해당 정당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정당이 있으면 정당에다가 신고를 하세요. 내가 캐표 창간을 하고 싶다 하면 그래서 창간 신고를 해주겠다 하면은 그 캐표장에 가서 창간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창간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지금 고 선생님 말씀한 대로 교육 안 시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창간합니다. 그 자체가 창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창간은 뭐냐? 창간의 권리가, 창간인의 권리가 투표지를 바르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역할이. 만약에 그 개표장에 창간인이 없으면 선거 무효입니다. 그 선거는 인정 못 받습니다. 창간인이 반드시 이상 없습니다. 바로 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그 개표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 중요한데 권리가 뭐냐? 창간이는 동영상 카메라, 금화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전부 다 촬영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저 사람들이 수개표를 안 해놓고 자꾸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아예 뭐 장비가 좋은 동영상이 있는 분은 아예 수개표하는 곳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로부터 분류대가 나온다니까 막 돌아가니까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좀 힘들어요. 수개표하는 그게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가 분류하고 나면 그 다음 수개표한테 넘어갑니다. 투표지가 박원희대가 넘어가면 그것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할지 그것도 뒤에서 잘 봐야 됩니다. 1번 표 속에 2번, 3번, 4번이 들어있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혼표입니다.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전자개표기가 지멋대로 프로그램이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지멋대로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고 그 안에 또 무효표도 들어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 나오면은 개표 창간이 딱 수도업시켜야 됩니다. 이게 수도배라. 그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의결을 해라. 혼표가 나왔다. 이거는 전자개표기 조작사건이니까 수도하고 개표기를 멈추고 수개표를 해라. 한다간다 해라. 그러고 결정해라 빨리. 그건 즉시 결정해야 돼요. 빨리 그걸 해야 됩니다. 개표를.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사항을 개표록에 반드시 개표록을 작성합니다. 개표록에 의해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개표록에 기타 사항에 기록해달라. 그것까지 의견을 넣어요. 기록해주냐 안 해주냐. 해준다. 그럼 기록을 하도록 하고 그때 그 대화를 할지게 그만하면은 판사들이 더 질 나쁩니다. 아는 놈들이 더 질 나쁩니다. 아직 안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같이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우리처럼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딱 스마트폰 가지고 녹음을 딱 하면서 해버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녹음을 딱 하면서 해놓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개표록을 딱 보고 그런 기재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 선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사유가 된다.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권리가 개표 창간인한테 있습니다. 모르니까 아까 고 선생님처럼 자꾸 이래 하니까 억압을 하고 퇴장시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때 갔을 때도 창간을 갔을 때도 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단락하고 받을 거 다 받고 그걸 한 번씩 보고 차곡차곡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하실 거 하세요. 그 요새 요번에 새로 도입된 게 뭐 무슨 이렇게 돌아가는 개수기가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개수기? 예. 맞지 한 일이에요. 원래 개수기가 있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개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정확합니다. 기계도 두 장, 세 장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한 장으로. 기계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법상 그 개표 매뉴얼에 보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이래 할 겁니다. 기계가 정확하다 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사람이 정확한 게 법상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이 반드시. 기계도 사람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기계는 보조입니다. 기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반드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구분하고 헷갈리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계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바쁘다 가면 사람이 하고 기계는 하지 마라. 보조니까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렇게 용감해야 된다. 그러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 앞에서 또박또박 절대 검문하시지 말고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내 이거 말씀을 너희도 녹음해라 나도 녹음하겠다 하고 기록에 남기자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가? 맞았나? 와이파이. 네. 강동원 의원 인사드리고 있네요. 다시 한번 1차 개최해볼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 강동원! 강동원! 거인적인 집중! 강동원! 남원 소장 교통 안전관. 아 그래요? 오늘 네. 남원 소장 수직. 원사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얼굴이 그렇게 경신해. 아, 뭐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아주 뭐 아까 직원에 아니 이영만을 보고 내가 집에 아 의원님 이쪽에 바로 바로 시작할게요. 의원님 오셨으니까요. 요천지 4천입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어서 제가 교회 갔다 오느라고 시청장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 다니시는 여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국에 있는 강사모 회원들이 남원에 모여주셨습니다. 이 남원에 모여주신 분이 저희 추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원 순창 임실 지역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희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뜻을 국민의 후보로 임명해 남원 순창 임실 지역분들께 전하러 여기 오게 됐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강동원, 국민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강동원 의원을 믿고 19대 국회로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진실을 외면할 때 강동원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해 영원히 묻힐 뻔했던 부정선거를 역사 사초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원 순창 지역 발전과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이제 임실까지 포함돼서 걱정과 자랑할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뽑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훌륭하신 강동원 의원님을 꼭 20대 국회로 보내달라고 국민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이렇게 오늘 남원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강동원 의원을 20대 국회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여러분 간곡히 국민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가 임실 남원 순창 임실 주민 여러분께 이번에도 꼭 강동원 의원님을 국회에 보내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주민 여러분 모든 분께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앉으셔야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진실, 순창, 남원 지역분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쿠데타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고 하신 전북의 남원 순창 임실의 강동원의 승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치민주화 없이 경제민주화 없습니다. 경제만 떠드는 야당은 부정선거 쿠데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부정선거 쿠데타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합니다. 이뤄야 합니다. 남원순창 임실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주권을 뺏겨서 종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감사무 이름으로 그 국민 후보증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달식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셨죠. 국민후보 강동원 남원 순창 임실 귀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할 말은 소신있게 발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늘 힘쓰는 일꾼이기에 20대 총선에 국민후보로 선정함. 이거는 저희 그 3장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강동원 의원님 선거 사무실에 걸어놓을 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은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 대표로 한현수 대표님 잠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구역 소속인단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강동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강동원 의원님은 300명 의원 중에 딱 한 분이 정치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은 299명이 부르짖고 한 명이 안 해야 되는데 이 현실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선거운동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기필코 당선시켜가지고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실어 드립시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자신이 없으면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선거사무실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잡음도 없고 찌꺼기도 없고 서로가 좋습니다. 함부로 그만 무턱대놓고 강동원 의원님을 생각하신다고 잘못하시면은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이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선거법이 너무 난해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서 안전하게 이왕 해주는 거 기분 좋게 안전하게 당선시키고 안전하게 찌꺼기 없이 나갈 수 있게끔 해드리자는 뜻입니다. 저 말을 잘 알아듣겠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남원에 계신 분들 아는 분이 있으면 알라니 이 업적을 선전해 주시고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곳이 남원 순창 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감사합니다. 충분히 사전 투표하고 부재자 투표에 대한 질문 조금 낮추신. 다음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강동원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서워야죠. 먼저 우리 남원을 찾아주신 우리 전국의 우리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산서 오셨나요? 전 대전도 왔어요. 대전, 대구. 대구. 군산. 광주. 전주, 광주. 서울. 경기도. 우리 남원에 잘 오셨어요. 우리 남원은 제가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최근대사에 있었던 일만 몇 가지 소개시킨다면 동학 농민군의 전투가 남원에서 최초로 있었고요. 김계남 장군이 여기에서 최초의 농민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61년 이승만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3.15 마산 의거가 있었잖아요. 이 마산 의거의 기폭제가 됐던 김주열 열사가 바로 우리 남원 출신. 결국은 3.15 마산 의거가 4.19 혁명으로 이어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최초의 이 주인공인 김주열 열사가 바로 남원이다. 그 당시에 부정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부의 그 4.4.5.12랄지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의 이 경찰 지시에 의해서 총기 난사랄지 뭐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날의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이어지는 그런 것이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 최초의 분신을 했던 대우조선의 이석규 열사가 바로 우리 또 남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과거에부터 충과 효와 예의 고장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곳입니다. 오늘 보니까 만일총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땡겨. 정유재란과 만일총에 대해서는 보셨으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의가 서려 있는 이 남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박수! 오! 네, 제가 오늘 전투복이 아니고 굉장히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온 것은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회로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아침 8시 첫 예배를 남원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를 지금 임실에서 마치고 이렇게
예, 왔습니다. 3시에는 남원시 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공천 과정을 보고 대한민국에 과연 야당이 있는가? 없습니다. 야당 존재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가질 때 제가 그 당시에 오신 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욕하지 말고 좀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 공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 3월 10일 날 2차 컷오프에서 정청래 그리고 강동원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컷오프 시키기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 야당의 존재가 없어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최재천 박사가 한 시간 넘게 특강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도대체 이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여 투쟁을 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추궁하고 이런 건데 그야말로 가장 그래도 그 별 볼일 없는 야당 중에서도 대여 투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아내가지고 이번에 컷오프를 시켜버렸다는 얘기는 야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야당 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이면에 또 다른 공작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뭐 잘 모릅니다. 그분이 인간성이 어떻고 자기의 철학은 뭐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3일 날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모든 사항들을 공개했을 때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분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였고 또 후보로 출마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뭐라고 참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재인 그 대표가 야당의 분열될 위기에 있으면서 끝까지 안철수 씨를 열받게 해서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이번에 공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내지는 지역이. 결국은 총선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독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기가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지 뜻밖에도 김종인이라는 분을 영입을 해서 그분에게 모든 전권을 주었습니다. 김종인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과거의 국보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켰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모든 악역을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씨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비례 2번 이렇게 딱 밀약을 한 사실. 자 김종인 씨는 아주 그냥 뭐 이 조자룡 헌칼 쓰듯이 그냥 공천 과정에서 이 칼날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홍창선 씨는 또 누구냐?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정수장학회 출신이고 새누리당에서 좌우지간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 홍창선 씨가 데리고 있었던 공천 관리 위원들, 예, 그 3인방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보면 과거의 전력이 지금의 새누리당 그 당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은 김종인 씨가 국보위에서 근무할 때 자기 친구의 아들, 리서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을 딱 앉혀놓고 뭐 지금 이게 다 했다. 결국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새누리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공천한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야당을 아주 그냥 말살시키는 거죠. 저는 제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공천 기준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당에서요 여러 차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현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마다 강동원은 가장 안정적인,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우리 지역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경선을 전제로 한 우리 당의 예비후보 3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제가 2월 말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제가 47.4%가 나왔어요. 정확히.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모 후보가, 그분은 4선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거기는 18.3%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 10.2%였습니다. 우리 당의 당은 당규상 지지율이 25% 이상 차이가 나면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략공천 내에서 제가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전략공천을. 그런데 전략공천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제껴버리고 제일 지지도가 낮은, 그것도 우리 고향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한 사람이 전혀 아닌 예비후보 등록한 지 4주 만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제가 탈락된 것에 대해서 중앙당에서는 일체의 해명이나 설명이나 지금까지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박근혜 정통성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게 미운털이 박혀서 잘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참 초등학생도 이런 기사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야당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그것도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민 앞에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나쁜 것은 어디냐? 청와대, 박근혜, 국정원, 새누리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박근혜가 미국에 뭐 외교차 미국에 나가 있으면서 계속 성명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성명 발표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전원이, 국회의원 전원이 강동원을 말하자면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국회에서 제명해달라 하고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전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국회에서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당에서 핑계대가지고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지금 이해할 거냐. 야당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박근혜나 국정원에서 주장한 것을 우리 당에서 수용을 해버렸다.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수십 편을 써야 될 그런 연구 대상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습니다! 자, 저는 이런 참담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당의 재심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잘하셨습니다. 뭘 거기다 대고 제가 재심을 요구합니까? 벌써. 그래서 여론을 수렴할 한 절차를 3일 동안 우리 지역에서 갖고 제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을 4일 만에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 남은 시민들은 지금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남한의 특수한 사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집권했을 때 그래도 우리 호남에서는 조금씩 다 발전을 했는데 지역별로 우리 남한만 망해버렸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KBS 방송국 폐쇄돼버렸죠. 여기 유일하게 250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했던 담배 여변초 공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 현대화해서 아세아에서 가장 훌륭한 공장이라고 자랑한 이 공장이 시설 현대화 3년 만에 완전히 통째로 뜯어가지고 경북 김천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여기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업 훈련은 이게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으로 또 뜯어서 가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가 나야 되는데 남원 시내를 관통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경유를 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을 오실 때 아마 저 임실군 오수면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것은 하여튼 고속도로 설계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전주에서 광양까지 가는데 남원시와 순천시를 통과하는데 이 시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를 그만큼 아주 후퇴시킨 거예요. 서울에서 지리산을 오는데 남원이 관문인데 경상남도 함양을 거쳐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재의 상황. 바로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우리 남원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던 이강래 이분이 이렇게 남원을 망쳐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우리 남원 시민들이 상처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4년 동안 현재 280여 회를 서울에서 남원을 왕복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머무는 날짜만 700여일이 됐습니다. 전화만 받으면 제가 달려가고 민원만 제기되면 직접 가서 5일 이내에 다 가부간에 답을 주고 그러면서 웬만한 건 상당히 풀어냈어요. 30년 고질이었던 만민의총 국가관리도 제가 다 풀어냈고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는 역대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굵직한 일들을 그것도 초선이 해낸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원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지리산의 산업철도까지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시설화를 준비를 다 끝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남은 시민들은 꿈과 희망으로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원이가 그냥 다시 한번 재선해서 가는 것은 다 그냥 다 상식적인 얘기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이따위 공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는 지극히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입니다. 맞습니다. 선거는 지극히 냉정합니다. 우리 지역의 정서가 이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표는 저한테 다 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선거는 표
표를 먹어야 되는데 그 표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호남의 묻지마 민주당 표 있습니다. 강동원이 너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일 많이 했고 아무리 우리 남한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당 이거 가지고 표가 갈립니다. 또 지금 야권이 분열돼서 더민주와 그 다음에 국민의당 또 경합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 더민주 같은 경우가 우리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거의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쑥밭이 됐다는 것은 강동원 공천 하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받아버렸어요. 자, 그 쑥밭이 됐다면 폭삭 망해지는 만큼 올라와야 되는 곳이 있죠. 상대적으로. 그게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당.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 임실 순창 이 3개 지역의 현재의 분석을 보면 물론 임실은 3월 3일 날 국회에서 법 통과되고 이제 선거구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 저는 지금 임실을 다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정말 일단 3파전 구도로 갑니다. 3파전 구도로. 그런데 후보는 8명입니다. 또 역대로 또 이렇게 또 자질구레한 후보들이 많이 나온 아 죄송합니다. 자질구레하다고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나가면 굉장히 상대 공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좀 지워주세요. 하여간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8분이나 됩니다. 이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경험이 있다든지 한 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처음 출전하신 분들이어서 크게 뭐 동력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현재로 보면은 일단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인 저 이 3파전 구도가 지금 짜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원 그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유리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놀랄 일도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그것도 속상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라오는 그 추세가 이제 국민의당 후보고 현재 제일 바닥을 기고 있는 후보가 제 공천을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18일 남았는데 이 18일 동안에 어떻게 이 선거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큰 과제입니다. 일단은 주도권은 저한테 있고 선거의 판을 제가 끌어가는 이 이니셔티브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요. 한시도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 3시에 잠을 자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국의 정말 동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또 우리 한영수 대표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철저하게 법은 지키되 그리고 철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시민들께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강동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나면 그것도 상당히 아주 신선하게 그리고 처음 우리 시민들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선거 때요. 자, 돈은 없죠. 뭐 이번에 저 재산 등록 공개했으니까 뭐 잘 아실 테지만 제가 과거에 제일 부자 정몽준과 제일 가난한 강동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가 제일 부자라고도만 어찌됐든 가난한 다섯 명 중에 제가 끼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돈은 없고 뭐 하여튼 무언가는 좀 신선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방법을 좀 뭐 지금 여기에 우리 남원 분들이 지금 한 두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두세 분 계시는데 어찌됐든 뭐 논의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발품을 더하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계속 뛰어서 반드시 당선돼가지고 기쁜 소식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생각해봤습니다. 뭔 말할 건데 제가 힘내라 그럼 강동원 믿는다 강동원 당선 그만 강동원 외쳐주십시오. 네. 힘내라 강동원 믿는다 강동원 당선 강동원. 아 진짜 대한민국에서요 그때 당시 그 청소를 그 저 사장님 유니폼을 입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전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유니폼을 입고 이게 청소, 누구도 비닐봉지 하나 들고 대면서 찢기 하나 들고 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저, 도우신 분들이. 그렇게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각자에다 좀 발언 좀 해 주시기를 강호흡이 부탁드리겠습니다.